지난해 학교폭력 피해가 1년 전보다 줄었지만 이유 없는 가해, 이른바 묻지마 폭력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수업 감소와 스트레스 증가 등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해 전 중학생 두 명이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반복했습니다. 여자친구를 무시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친구에게 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손 보고 버릇이 없다 그 이유로 해서 이제 주먹과 발로 이제 때린 거죠. 이 같은 학교 폭력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피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초등 4학년부터 고등 2학년까지 폭력 피해 학생 수는 모두 1,123명으로 조사돼 전해보다 48%가 줄었습니다. 문제는 가해 이유 가운데 이른바 묻지마 폭행 비중이 늘었다는 겁니다. 나를 괴롭혀서가 28.5%에서 15.9%로 감소했지만 장난으로 이유 없이가 18%에서 32.2%로 증가했습니다. 친구를 약간 또래 대상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성에 대한 그런 이해나 이런 게 더 낮아졌다고도 이해할 수 있죠. 또 SNS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폭력 건수도 8.3%에서 11.8%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학교 출석 일수가 크게 줄면서 친구들과 대면 기회가 적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많이 차단된 것 같아서 그게 마지막 보류가 거의 학교인데 지금 이런 그 팬데믹 상황에서는 학교마저도 많이 갈 수가 없어서 연습할 기회가 없으니.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블루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도 큰 것으로 보고 피해 학생뿐 아니라 가해 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 확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